한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더란 뉴스 클라스 박생명입니다. 네. 네. 어제를 쉬셨어요? 아, 뭐 시골에서 갔다가 네. 비만 엄청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제 댓글창에 아, 박상민 박사님 왜 안 보이시죠? 아, 그렇습니까? 네. 어, 쫙 달려왔고 네. 제가 설명하라고 혼났습니다. 잠시 휴가 좀 다녀왔습니다. 네. 박사님도 박사학위 받는데 꽤 오래 걸리셨죠? 저도 거의 7년 걸렸죠. 거의 7년 걸렸는데 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고생을 엄청 합니다. 특히 네. 국내에서 학위를 받는데 특히 사회과학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응용 그 예술이라든지 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는데 네. 김명신 박사님의 논문을 아까 내용을 봤더니, 네. 봤더니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네. 지소 교수님이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런 논문을 통과시킬 정도로 그렇게 우리 대학 사회가 정말 위기에 빠졌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기억인가? 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사회가 몰락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네. 지성사회가 몰락했다고 봅니다. 아, 몰락했는데 예. 그 몰락 근거가 뭐냐? 저는 김명신 박사님이 논문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진짜 무너지고 있구나. 그럼 몇몇 사람들이 버텨내면서 그래도 끝까지 버텨낼 거야. 어병 같은 거는 정신으로 우리 지성사회를 바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수의 우리 지성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구나. 아를 어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절망감이죠. 아주. 그렇습니다. 네, 네. 대학이 정권의 네. 정권의 눈치라 보는. 네. 만약에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교체됐다고 얘기하면은 김명신 박사님의 논문이 별 문제 없었다 나올까요? 표절로 바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표절로 바로 나.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정말로 부끄러운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는 네.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픈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진짜 아픈 대목. 근데 중요한 게 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아니 바쁘신데 이거 네. 다 논문을 보셨어요? 어제 보느라고 눈 빠지느라고 진짜 아 시간이 뭐 많으시구나. 별로 어려운 논문도 아니었는데 아니 어려운 논문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니, 디지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관상하고 결합시킨 건데 네. 제가 좀 더 조언을 드리면은 디지털 사회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날로그의 반대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 정확하네요. 정확해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럼 아날로그는 뭐냐? 디지털의 반대다. 그렇죠. 아 네. 아주 명쾌하네요. 미치겠어요 정말 네, 네. 내가 야 진짜 어떻게 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그 학생들이 장난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주석에 싹 해놓고 말이죠. 창고문은 주석에 달아놓지도 않고 창고문은 쫙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 국내에서는 지도교수가 사실 책임자거든요. 지도교수님이 그렇죠. 누군지를 모르겠으나 전승규라고 모르겠으나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네. 그분들의 학문적인 성과를 제가 모릅니다만은 네. 이런 정도의 논문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국민대학교의 명예도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국민대학 학생들이 막 항의하고 졸업생들이 항의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이번에 심사를 했으면은 그 심사 또는 조사위원회에도 이걸 걸러내지 못할까요? 그렇게 이 정권 교체의 힘이 파고 센 겁니까? 제가 네. 볼 때도 상식파괴 글들인데 단순한 표준의 문제보다도 전체 내용 자체가 이 박사의 논문인가 말하면은 국민대학교에서는 네라고 말하면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아니다. 뭐 국민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박사에 받는 얼마나 모욕감과 치욕. 그렇습니다. 네, 네. 참고로 그 저도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국내에서 네. 박사학위를 받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박사 예비 박사들은 네. 정말로 피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요. 정말로 네. 학교 내의 분쟁이라든지. 교수와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박사학위 받으면서 정말로 모든 걸 전폐하고 공부에만 열심히 하는 그 박사들 많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많다는 사실만큼은 조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인데요. 그 세 가지 주제인데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이건 뭐 굳이 더 얘기할 필요 없죠. 뭐 박사님 정리 한번 하시죠. 이게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어제 의총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썼는데 미디어스에서는 집권 3개월도 안 돼서 비상상황이냐. 동아일보 핵관 비선 안 없으면 개편 하나만 하다. 서울신문 당정 민심 위반 나라와 국민의 불행이다. 노코뉴스 권성동 윤핵의 엑스맨 아닌 친구만이라도 돼달라 하고 이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언론에서요. 자,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목은 우선 예. 해외에서도 관련된 뉴스가 나올 정도인데 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지금 국민의힘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미운데 집권당이 늘 예쁘겠습니까? 아,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도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권이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권 전체 지지율 내리는 방식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네. 핵심은 누구 잘못 뭐 외부의 경제가 안 좋았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뭐 인사가 어떻다 다 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큰 거예요. 맞아요. 그 네. 대통령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네. 정치의 1번지는 옛날에 청와대 지금은 용산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책임으로 보지 장관들 탓 밑에 있는 무슨 누구 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위기에 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죠. 따라서 앞으로 그럼 인사를 좀 처음에 혁신하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왜?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집권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는 것인데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이 진짜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제 생각하고 똑같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아,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비상이다 뭐다 비대위원장 안 친다 뭔다 이게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거 비대위 만드는 것도 그냥 뭐 하다가 자기네끼리 하다가 말겠네 뭐. 근데 이제 비대위를 만들면은 여기서 네.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비대위를 만들면은 네. 비대위원장한테 전권을 줄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비대위원장이 지금 다른 윤핵관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정진석 뭐 이런 사람. 과연 그럴지 이마저도 또 윤핵관의 판도를 만들 것인지 이번만큼은 그거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 뭐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권선수 너는 좀 드러난 모습이 안 좋아. 좀 뒤로 가. 윤핵관 1 퍼스트야. 윤핵관 3가 앞에 나섰게 뭐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래가지고 새로운 윤핵관이 와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예 폭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아니 근데 그 우리 박성민 박사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잖아요. 네.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뭘 누굴 내세워도 소용없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대통령 자질과 능력에 대한 문제니까. 그건 갤럽이라든가 다른 여론조사에서 맞습니다. 나타났잖아요. 네. 네.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 사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라.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전당대 해본다 소용없다. 딱 며칠 주고 나다며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를테면은 뭐 8월 15일 광복절 때 특사 한번 할 줄 알았더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만은 뭐 그런 정도 시나리오도 아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준비하지 않겠느냐. 네, 뭐 기대할 걸 기대해야겠죠. 예. 아, 그럴 가능성 남아 있다는 얘기. 남아 있다고 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이준석 얘기 좀 할까요? 이준석 대표도 참 이게 어떻게 정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문제. 근데 이준석 대표 문제는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들어가면은 이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가처분 들어가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정당의 문제는 정치적인 결사체거든요. 아. 거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네.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저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더더욱 네. 집권당인데 더더욱 이번에 의총을 통해서 총의를 모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집권당 의원들 총의를 모았는데 법원 판사가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부터가 넌센스고. 그럼 이준석은 앞으로 뭐 해요? 그냥 경찰 집에 조사 받을 텐데.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조사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요즘에 뭐 조사 받기도 딱 좋은 시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이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얘기를 들으셔갖고 우리들보다 더 전문가실 것 같아요. 댓글만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선자님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박성윤 박사님, 송보성님이 얘기해 언론에 제대로 된 보도 권고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보도 좀 하라고 꾸짖어 달라는 얘기. 아, 언론에게? 네. 네. 언론에 좀 그 하나 칼럼을 쓰세요. 언론아, 정신 차려라 하고. 목캔디님, 국민대 자동차 미대로 나아진 위상. 이젠 몸으로 가네. 이거 제가 못 읽겠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박현수님. 아, 윤석님 국민대 박사 출신 분들 더불어 피해보시겠다. 아, 참. 메롱. 아, 뭐, 대통령 관저 공사도 뭐 숙부가 있다 그러네. 누가 맡았다고. 양형성님.
아, 건국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사관학교 국민대학이 우짜다 이렇게 되었군요. 네. 민족 민 아, 국민대는 아, 민족사학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다. 창의 임시정부들이 설립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민족사학입니다. 아, 진짜 치욕스러워, 진짜 이거. 나이에 나이스 예스님, 꼬마 사랑님, 뭐 이런 분들이 이영희님, 윤성님 이런 분들이 삼이영랑님 아, 이런 얘기를 쭉 올려 주셨습니다. 김강호주님이 박상현 박사님 반가 반가. 예. 네, 반갑습니다. 하루만 안 나오셔도 이렇게 반가 반가. 이렇게 한 이틀 안 나오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정말. 네. 찾아오겠어요 스튜디오. 네. 네. 아, 교수님 팀 잘하십니다. 이성과 감성님. 국민대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보라님, 또 루나 킴님, 국민대 교육 윤리가 무너졌다, 윤충중님, 네, 김명신 유지 정권이라 이렇게 쓰시기도 하죠, 김윤자님, 네,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클래스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재명 의원 얘긴데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는 확률은 지금 상당히 높죠, 여론조사상에 있어서요. 근데 이제 당원들이 당의 의사를 표현할 통로가 없다. 그래서 의원들 번호를 알아낼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문자 폭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 아,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오늘의 가장 비난을 받은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의원 이렇게 해보자. 라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연안의 현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죠? 네. 안동인가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욕이란 얘기는 안, 아 여기 있구나 욕이란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항의 문자를 받은 의원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뭐 좀 장치를 만들자 그런 의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일보 사설 이재명 의원이 자기 발언에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서 공격한다고 언론 탓을 했다. 국민일보 이쪽에서는 이재명 때리기가 이어질수록 지지층이 더 결집할 것이다. 이런 일 국민일보 썼고요. 경향신문, 경향신문도 그래요. 참 과다 대표된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의존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면 민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경향신문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지자들에 의존하면은 민심에서 멀어진다. 그럼 민심은 뭔가요? 하여튼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따른 우리 박상현 박사님의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기대치가 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지만은 네. 떨어진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한 또는 앞으로 당 대표가 되면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기대치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읽는 것이 네. 전략입니다. 아, 예, 예, 예. 예, 전략은 국민과 소통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의원이 뭐 당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다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서 지지층을 끌어안으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의원도 할 말 한 겁니다. 아, 그렇죠. 뭐 그냥 뭐 욕하는 의원들 해가지고 아예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의원들 휴대폰 불나지 않고 그렇지. 논란도 안 되고 이런.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요. 진짜 엄청나요. 네. 또 불신할 만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은 발언은 그런 취지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네. 이제 욕하는 욕하고 싶은 의원들을 비난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결국은 욕하는 거를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왜 이재명 의원 하면 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발언이거든요. 욕이라는 발언, 말을 넣는 게 좀 실수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발언만 그러니까 충분히 비판할 수 있게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의원님 네.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벌꿀이 다르고 꿀벌이 다른 겁니다. 네. 그냥 실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중요한 것인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아니라 당대표 이후에 더 큰 지금 무너져가는 윤석열 정부를 그래도 받칠 수 있는 힘은 이재명이나 야당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체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역할은 욕하는,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플랫폼 만든다. 이렇게 하더라도 비판을 해야 할 당사자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체 국민의 정세에는 맞지 않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의원 한 얘기에 보면 욕하고 싶은 의원, 여긴 딱 한 줄만 나오고 그렇죠, 네. 오늘의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가장 많은 항의를 받은 의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문자폭탄으로 많은 일부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시달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걸 양성화시키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을 빼고 그렇지, 욕을 빼고 나중에 그러니까, 욕을, 욕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이런 부분에서 언론이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의제 민주주의와 대표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그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문자 폭탄 들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윤 교수님이 언론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렇게를 균형 그럼 언론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아요. 저널리즘이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국의 언론의 수준입니다. 저널리즘이라는 틀만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죠,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욕 플랫폼. 이것만 해갖고 마치 이 대중들이 요구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구해요, 저는 기대치가 이재명 의원이 부탁하는 거는 이재명 의원님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알고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혹시 말을 실수한 걸 언론이 바로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실수하면은요, 그거를 꼬투로 잡아가지고 온갖 공격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한테 우호적인 언론보다도 비우호적인 언론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언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발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꿀벌이 다르고 벌꿀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언론 타다버리면 또 언론 타다, 또 그것도 비판이 되니까 적어도 더 큰 정치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의원의 발언마저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소통의 기술을 더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박상명 박사님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저널리즘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뭐만 나왔다 그러면 하여튼 이재명 죽이려고 하여튼 난리가 나. 네. 그 수고 언론들. 네. 이름은 얘기 안 해서 너무 유명한 언론들이죠. 네. 말이죠. 예전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면은 모 신문사를 비판을 할 때 모 신문사를 비판할 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적의 총탄을 맞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가 죽는 순간까지 허위사실 유포를 시켰다. 부하들에게. 이렇게 언론 보도 제목을 써요. 팩트는 틀린 게 아니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허위보도 허위사실을 알리라고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보도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지금도 그 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의원같이 아주 민감한 정치인의 발언은 정말로 세련되면서도 쌍욕을 해야 센 발언이 아니거든요. 액션이 커야 센 표현이 아니거든요. 좀 더 정중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발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당이 대중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여요. 네네. 아 이거 자기네들끼리 뭐 의원총회 열어서 그게 당론이래요. 당원들은 뭐예요? 지금 권리당원이 그 권리당원은 이제 그 당비를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권리당원이 민주당이 125만이에요. 그 사람들의 총의를 모아야 당론이 되는 것이지 의원들 모여서 자기네들이 박수치고 자기네들의 권력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한 것이 당론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세상에 그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열린민주당 시절에 권리당원이 얼마 안 됐죠. 그때는 그럴 때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권리당원이 125만이에요. 그럼 그 당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당원들의 의사에 따르고 당원들이 비난하면 수용하고 당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죠.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전 지극히 당연할 수가 있다. 양성화 시켜야 되고 대중들이 입각한 당원을 해달라고 유영아가 얘기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들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성과 감성님이 꼬투리 잡으면 안 된다. 미니미니님은 실수가 아닌데 실수로 만들어버리는 언론이 더 문제죠. 방우리님, 박성병 앵커님, 박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좋다는 얘기예요. 박수입니까? 네, 아, 네네. 얘기. 무슨 뜻이지? 딴따라야님이 조국 사태 때는 그렇게 난리치더니. 그렇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대놓고 사기치는데 국회의원들은 뭐합니까? 하여튼 뭐. 이선자님,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프리님, 지금 이 정부가 맞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이 방에는 이재명 의원님 팬들이 많군요, 보니까. 아니, 이 방뿐만이 아니라요. 그 여론조사 못 보셨어요? 민주당 지지자층들의 84%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다고. 아, 저는 서울 시민들 전체가 다 보는 줄 알고, 서울의 소리라서. 아, 그분들 다 보죠. 그분들 의견도 많죠. 예. 그 여론이에요, 여론. 그게. 네. 네. 심지어는 그리고 여론이 이 기성 언론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 이재명을 벌써부터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봐야 알죠. 자, 네. 뉴스 클래스 세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윤석열 대통령 쪽 얘기네요.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에 여론을 수렴하는 장으로 새로 만든 게 국민 제안인데요. 네. 박사님. 이 중에서 올라온 제안 중에서 투표로 세 개를 골라서 국제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무효가 됐습니다. 그 왜 했어 도대체. 에? 중복 투표가 많고 우수 제안을 고를 수가 없었다. 그 어뷰즈란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그래서 한겨레신문에서는 국민 평가를 이어서 준비조차 부실했다. 경향신문 첫 국민 제안 선정이 무효됐다. 예견된 총국이다. YTN 국민 제안 대국민 소통 창구 의문. 전자신문 무효가 아쉽지만 마트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어뷰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제안제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 이 우리 강승규 시민사회 소통수석인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언론의 얘기가 별로. 자 박상정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네. 한마디로 준비 안 된 용산 대통령실의 첫 작품이 정말로 민망하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됐다. 네. 준비 안 됐으면 좀 준비 시간을 갖든지 예. 실기 안 되면 하지 말든지 네. 했으면 제대로 하든지 네. 그걸 하지 못한 다음에 첫 작품부터 투표 무효 그러면 투표한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국민들이 시간이 남아서 이제 투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몇십만 명입니다. 어떻게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이렇게. 자 우선 문재인 정부 때의 청와대의 그 국민청원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국민청원 그걸 좀 보완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좀 더 다르게 하겠다.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뭐 정부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고 난 다음에 막 투표를 하다 보니까 어뷰징이 된 거예요. 이러면 중복 투표가 된 거예요. 뭐 해외에서도 오는 것 같고 야 이거 안 되겠네. 심지어는요 10개의 제안을 모았는데 이 10개의 제안 중에서 1등과 꼴등 10등의 표 차이가요 16,000 표에 불과해요. 그게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어뷰징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모여다 됐는데 이렇게 애를 쓴 국민들의 눈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준비가 안 된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아 드디어 국민 제안에 저런 얘기가 많이 오셨구나. 정책 반영들은 그렇게 보겠습니까? 아니 뭔가 그 들어온 게 장애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난 그렇게 봐. 아 마음에 드는 제목이에요. 제목도 보니까. 아니 그 내용 자체가 대형마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안건 이런 것들은 윤 정부가 추진했던 거니까. 아니 그러다가 이제 이거 세 개가 다 국민 제안 그렇지 국민 제안. 받아들이다가 난리 날 것 같고 네, 이거, 네. 이거 하다가 왜 안 하냐 하냐 뭐 하다 네. 왜 수용 안 하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여기서 이미 심리가 많이 불편하시군요.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말이 안 소통해야 되는 그러니까 10개를 만들어냈는데 이른바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1등이나 2등이나 그러니까 1, 2, 3등을 가른다고 했으면 적어도 1등하고 10등 차이가 반의 반 정도가 이 차이가 나야 국민 여러분 1등으로 뽑혔으면 할 텐데 뭐 1등이나 10등이나 만표 차이고 중국 투표 돼버리고 이거를 1등이라고 얘기하기 민망하니까 이거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취소를 한 거거든요. 두려운 거야? 국민들 목소리가 두려운 거야?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국민들 있죠. 목소리가 두렵고 네. 괜히 싫은 거야. 국민 얘기가 뜯기가. 네.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민청원 그 인기가 좋았으니까 따라 해볼까 했는데 이거 해보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좀 잘 봐야 될 대목이 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국민 제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중에 10개를 추려요. 10개를 추려가지고 그 10개 중에서 1, 2, 3등을 시상식도 하고 뭐 대통령 시계도 주고 그런답니다. 그 10개를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개를 이제 정부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죠 해요. 제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수백 개 올라올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거를 선정하는 거, 그 기준이 뭐죠? 그들이 하는 거예요. 유리한 것만 여기서 골라내시는 거예요. 유리한 것만. 자, 국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이슈가 다 올라, 요 10개가 올라왔습니다. 요거 선정했습니다. 요거 1, 2, 3등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론이 수렴이 아니고요. 여론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쓰고 싶은 것만, 입맛에 맞는 것만, 네. 예쁜 것만 골라가지고 1, 2, 3등을 해버리면은, 네. 물론 그것도 어뷰징 때문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것만 가지고 투표하면은, 과연 윤석열 정부의 국민 제안이 이전과 뭐가 더 좋아진 것이냐, 할 말이 없는 대목입니다.
자, 미라님이 홧김에 투표해서 이지경을 만들었어요. 네. 영원히 응원합니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황금꽃님, 참 김경환님, 또 이재명 파이팅, 줄리, 줄리가 아니라 주지, J-U-G-G, J-U, 깜짝 놀랐네. 줄리가 들어오신 줄 알고. 좋습니다. 뭐 프리님, 순보성님, 정화인님, 정회인님, 이선자님, 아까 또 얘기하셨는데 미란님, 박현수님 계속해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김지우님, 아, 김지우님 박사님 오르신 말씀입니다. 계속 칭찬만 하시네. 아, 감성님 동감합니다. 보라님, 네. 이정과 감독님, 네. 미니미니님, 문채원님, 빗새돌님, 윤충중님 계속해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박성민 뉴스 클래스 역시 클래스 있게 이제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클래스는 뉴스 클래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저도 같이 올라가는 네. 겁니다. 내일 휴가 안 가시죠? 네. 내일 나오실 거죠? 다녀왔습니다. 네. 자,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